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부세 계산할 때 14억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부관계가 아닌 공동명의 1주택자도 14억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21일 날 윤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 보유세 부분에서 세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그 방안들도 같이 발표가 됐었죠. 가장 주목할 만한 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기본 공제 11억 외에 특별하게 3억을 더 공제해줘서 총 14억까지 공제를 시켜주는, 물론 이 특별공제 3억은 올해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정말 큰 관심을 끌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하시켜준다라고 했었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45%까지 낮춰주는 거고,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모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춰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것, 아마 양도나 상속이나 증여시까지 유예를 시켜주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사와 같은 일시적 2주택, 거기에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저가주택까지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제외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같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법과 법령을 개정해서 언제까지? 올해 3-4분기까지 9월달까지 개정을 해서 올해 11월달에 종부세 고지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오늘의 주제와 조금 벗어나니까 오늘의 주제인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요점은 이거죠. 과연 이 특별공제 3억, 그래서 총 14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건 과연 정말로 시행이 될 것인가,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앞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 특별공제 3억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과세표준, 여기에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공제하고 다주택자는 얼마를 공제하겠다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특별하게 올해에 한해서 3억을 더 공제하겠다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거고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올해에 한정해서 한 번만 주는 거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고 아마 동의해 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으로 올리겠다라는 그 안도 있었으니까 아마 큰 반대보다는 동의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실행 가능성은, 특별공제 3억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특별공제 3억까지 해서 14억까지 공제를 받는다면 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은 단독명의에만 해주는 거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받지 못하는 것이냐,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정말 많은 질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별공제 3억을 받지 못할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특례 신청이 뭐냐면 주택 하나를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 납부할 때 부부가 각각 납세 의무자로 종부세를 납부할 건지 아니면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그 한 사람이 단독 명의인 것처럼 종부세를 납부할 건지 이걸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해서 단독 명의처럼 세제 혜택을 받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게 바로 1주택자 특례 신청인데 이렇게 특례 신청으로 단독 명의 1주택자처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특별공제 3억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섯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그 특례 신청은 언제 해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이 특별공제 3억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왜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 이유 알아보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1주택자 특례 신청할 때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지정을 해야 할지 알아보고요. 다섯 번째는 그러면 이 1주택자 특례 신청은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부부 관계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 기타 관계에서의 공동명의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와 자식 간 또는 형제 간의 한 세대가 돼서 1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공동명의 1주택자도 이렇게 특례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고 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인터넷이 조금 어려워서 내가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1주택자 특례 신청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다만 이때 이 신청서 작성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걸 첨부해야 되거든요. 이게 부부 공동명의라는 이게 이제 부부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제가 이렇게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 이 관할 세무서가 또 어디인지 헷갈리시거든요. 우리가 이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세금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국세의 세금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세금 주체인 세금들은 관할지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거주지가 되는 거고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주택이 있는 그 주택에 관할 세무서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네, 거주지 관할 세무서 가신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건 그 신청서 양식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화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그 메뉴를 클릭한 화면이 있으니까요. 이 화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 것이냐? 근데 이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냐면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보름간의 기간, 이 기간에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기간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마 주택임대 사업자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 그 기간과 동일합니다. 당해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라는 것 꼭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2,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항을 보니까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지만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정하고 싶다면 당해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죠. 이 기간 잘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렇게 특별공제 3억을 더해주는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게 개정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은 어떤 분들이 하시냐면, 부부 공동명의이면서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좀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한 그런 경우에 특례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행령과 그리고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의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는 1주택자는 11억까지 공제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부가 각각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면 각각 6억씩 총 12억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제 금액이 되려 12억보다 11억이면 적어지는 거니까,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1주택자로서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특례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특별공제 3억, 총 14억을 공제받으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때 12억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특례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설사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제 금액이 부부가 각각 납세 의무자로서 종부세 납부할 때보다 2억을 더 공제받으니까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할 때, 그렇다면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지정하는 게 좋으냐? 이것도 고민이겠죠. 우리가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그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입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5대5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6대4, 7대3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은 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분율이 같다면, 5대5라면 공동소유자 간에, 부부 간에 합의에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어느 한 사람을 택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연세가 많거나 고령자이거나 아니면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장기 보유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니 부부 공동명의인데 어떻게 부부가 이 보유 기간이 다를까 의아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어느 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부라 하더라도 보유 기간이 다를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 또는 연세가 많은 사람에게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면 좀 더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령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3항에 나와 있습니다. 3항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는 그 자를 말합니다. 자, 그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한 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정한 사람,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은 매년 해야 되는 거냐?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인데, 이 1주택자 특례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매년 할 필요 없고요.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게, 이렇게 1주택자로,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임에도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는 이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했다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만약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주택의 지분율이 바뀌거나 5대 5에서 뭐 비율이 바뀐다거나 6대 4나 이렇게 아니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원래 공동명의임에도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할 때 애초에 남편으로 지정했는데 이걸 아내로 바꾸고 싶다면 이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주택 특례 신청을 했는데 다시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납부하고 싶을 때 이럴 때에는 그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부 관계가 아닌 기타 관계에서의 공동 명의도 특례 신청이 가능할까? 일단 안 됩니다. 이 1주택자 특례 신청은 반드시 부부 공동 명의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세대가 부모와 자식 간의 한 세대가 되고 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공동 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니면 형제 자매가 한 세대인데 그 형제 자매 간의 공동 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건 종부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그 시행령을 보시면 제5조의 2,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러니까 공동명의에서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제정하고 싶다면, 자, 이때는 세대원 중 한 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자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자, 이렇게 세대원 중 한 명과 그 배우자만이 이렇게 딱 단서를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아니면 다른 관계에서의 공동명의는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게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그 한 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거주자인 경우, 그러니까 거주자만 또 해당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면서 부부가 모두 거주자일 때만, 만약 비거주자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3항에 따르는 뭐냐면 부부 공동명의에서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면 그 지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만이 이렇게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특례 신청을 통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기본공제 11억 외에 종부세 계산할 때 추가적으로 3억을 특별하게 더 공제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부세 계산할 때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가 기본공제 11억 외에 2022년 올해 한시적으로 3억을 더 공제해서 총 14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14억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정부가 계획한 대로 올해 3, 4분기 내에 특별공제 3억을 더 해줄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제 예상대로 그 가능성이 높아서 시행이 된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반드시 올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주택 특례 신청을 통해서 총 14억의 공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